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좋은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 주시는데 이것을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그리고 의심하지 않도록,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14절 다시 좀 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본문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읽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게 되었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도록 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자신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 다 성령 모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도장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쳤다고 그러죠. 이 도장은 어떤 경우에 칩니까? 자기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치는 거 아닙니까? 서류에 도장을 치든지, 뭐 어떤 상품에다 도장을 치든지, 옛날같이 가축의 엉덩이에다 도장을 치든지, 도장을 칠 때는 이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의미에서 도장을 치는 것인데, 동시에 그뿐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성령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선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선불을 주지 않아요?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선불을 말을 주면 선불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중도금 따라오게 돼 있고 나중에는 종도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선불 받았으면 이미 그 땅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선불 받았으니까 내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모시고 사는 것을 보면 이거는 선불과 같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선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구원 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가 누리지 못할까 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 보면 이거는 선불 받은 거나 같으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좀 기뻐하고, 아, 이렇게 좋은 것을 당신도 예수 믿고 얻도록 하세요 하고 전도를 하지.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면 안 되잖아. 제가 가만히 볼 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 종류, 우리가 뭡니까,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요. 기업의 첫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요. 둘째는 영화요.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화요, 새 몸을 입는 거요. 셋째는 상을 얻는 것이요, 상급이요. 넷째는 복락입니다.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우리에게 상속시켜주는 모든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요. 하나씩 간단히 우리 좀 검토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고 또 깊이 배울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얻은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내 속에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전하게 되죠.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천국,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세상 나라는 타락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저주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서 잘못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만드신 시나리오예요. 아무도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심판으로 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종국적인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온 땅에 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두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탄이 너무 크게 달해가지고 나중에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한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인간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한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현실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오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큰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 세상을 좋게 보는 눈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당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별로 그것이 큰 것으로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밝은 쪽만 보고 좋은 쪽만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살기 좋고 점점 더 평안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우리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늘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합니까? 강남에만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최근에 여러분 신문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유신 정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끌어다가 사형 선고 시켜놓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들을 끌어다가 새벽에 찌도새도 모르게 사형을 시키는 그 흉폭한 정부 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나왔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느냐고. 이 세상 곳곳에서 빚어지는 악을 우리가 일일이 기록을 하려면 하늘 끝이라도 모자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음란하고 포악하고 가진 자들이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얼마나 더러워요.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은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굶주리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구실을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완전히 송두리째 뺏기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GNP가 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올라가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면서 우리들을 속이고 있어요. 배고픈 예수님을 불러놓고 사탄은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눈에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요 이상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영광 너에게 주마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 눈을 가려놓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탁월한 도구가 있습니다. 백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천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아니 한 세기에 한두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들을 거의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세상에 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이 세상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 천재들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틀어놓아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지난 150년 사이에 가장 성공한 사탄의 도구는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이었어요. 여러분 다윈 보세요. 그 사상은 간단해요. 모든 만물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점점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사람도 선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나중에는 이 세상 유토피아가 온다는 사상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 과학, 경제, 교육 얼마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미끄럼 노릇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니까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다윈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실용주의 교육을 끌어들여가지고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쌍그리 쓸어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사람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니까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이 과학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든다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잖아요. 진화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소망을 이 세상에 두게 하니까 결국은 섹스의 자유를 부르짖고 결국은 쾌락주의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하는 무수한 젊은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낙원의 환상을 갖게 했어요. 이것을 요새 현대말로 일컬어서 에스컬레이터 신화라고 그럽니다. 에스컬레이터 신화.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밑에서 타면 올라가지 않아요. 쫙 올라가죠. 자연히 올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또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만들고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성의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정말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점점 선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점점 지상낙원 유토피아로 바뀌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1, 2차 대전을 통해서 한번 호되게 자기들이 믿은 그 유토피아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지난 50년 동안 전쟁 없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똑같은 유토피아 환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은 무슨 신화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저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던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제 마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깊은 상처들이 많이 치유함을 받겠구나. 그리고 군사정부가 남겨놓은 그 좋지 못한 유산들을 좀 말끔히 씻어내고 이 민족이 살맛나는 사회를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나라를 세계 열광의 대열에 올려놓게 되겠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다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권, 정부 여러분 믿어요? 세상 정부 믿어요? 다음 정권이 어떤 사람이 들어서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피장파장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에는
이 세상의 지도자에게는 믿을 것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사람이 점점 선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성인도 아니고 그것은 양심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악하고 믿을 수 없는 비참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수 있는 혈통의 길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중에서 국가는 수없이 일어나고 망하고 했습니다. 문명은 수없이 나타나고 또 소멸되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도 땅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처럼 그 나라는 너무너무 황홀할 것입니다. 사막이 변해서 낙원이 되고 꽃동산이 되는 것처럼 황홀할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런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 나라는 해암도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그 나라는 평화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할렐루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할렐루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람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팔지 말라고요. 세상 나라 영광의 눈을 팔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제테인. 헬라말로 제테인. 이 말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전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제태인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이 뭐냐 둘째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뀐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시공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영화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 가지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놈의 행복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요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40대 되면은 잘났다 하는 이런 모든 그 인물도 나중에 평준화 돼버린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뭐 남자고 여자고 뭐 40대 넘어가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20대 30대 그렇게 이쁜 여자가 40대 되니까 살 좀 찌니까 퉁퉁해가지고 결국은 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구멍 딱 뚫어놓은 것처럼 다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 40대는 참 미모가 평준화돼. 그거 옳은 말이에요. 뭐 예외도 있지만 비슷해요. 예. 우리 집 사람은 예외지만 다 비슷해요. 예. 다 제 눈에 안경 아니에요. 우리 눈에 사람, 우리 집 사람은 아닌데 다 비슷해요. 그죠? 그래요. 50대 되니까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서요. 뭐 젊었을 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얼마나 배웠느냐, 무슨 학위 있느냐, 요란법석을 떨지만 50대 넘어가면요. 다 그런 게 별거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배웠느나, 안 배웠느나, 뭐 그냥 자기 재주고 사는 거죠. 이게 50대란 말이에요. 뭐 학벌 가지고 뭐 컴플렉스 느낄 것도 없고 안절부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60대 가니까 또 뭐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뭐 50대까지는 뭐 대청복 문제없다 하던 사람도 60대 중반 넘어가면 아이고 가겠나 하고 다 비슷비슷해져요. 다 비슷비슷해져. 그냥 뭐 건강하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해져요. 자, 70대 되면은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죠. 뭐 좀 돈 좀 있는 사람은 어떻고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죠? 새끼 먹고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70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그건 뭐 가지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 이름이나 한번 내보자 하고 요사이는 뭐 몇백억씩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기부하고 뭐 희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70대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거예요. 80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너나 나나 뭐 언제 갈지 모르는 대기 인생. 그렇죠? 아마 똑같다는 것만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건 뭐 늙고 병들고 뭐 이 죽는 이 몸 가지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뭐 여러분 즐기면 얼마나 즐기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그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보고 무슨 뭐 소망을 주겠어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이런 더럽고 헛된 것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요. 새 몸을 주셔서 누가복음 20장 33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몸이 되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장가 가고 시집 가가지고 식구들 딸리면 얼마나 인생의 짐을 많이 집니까. 그런데 새 몸 입고 영화로운 몸 입고 천국 살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대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이요. 셋째는요,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상이 어떤 것인지, 받는 사람은 누구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얼마나 더 그 신분이 달라지고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분이 얼마나 또 차별이 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상들 예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흰 옷, 또 이름을 알아주는 명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 또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 이런 등등의 상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에 가려진 상의 실체를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특별히 준비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러기에 이 상급을 바라보고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연병과학기술대학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퍼근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제일 찡하게 만들었던 것은 10년 전부터 그 미국에서 학위받고 다 뭐 자기 멋대로 살면 누구 못지않게 호화롭게 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치고 그 연변 연길시에 와가지고 그 겨울 되면 35도로 떨어지는 그 무서운 추위와 싸워가면서, 그리고 연탄가스가 피어올라가지고 날마다 그 연탄가스 마시고 살면서 기관지 다치고, 그리고 황토물이 그냥 쏟아지는 수돗물 받아서 먹으면서 그것 때문에 또 고장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곳에서 박봉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충성한 교수들이 아직도 10년 전에 있던 교수들이 10명이 더 있어요. 그분들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뭐가 못나서 그래요? 아니요, 내로라 할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일구어놓은 그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상급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이 있음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좀 더 남처럼 남보다도 부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것 포기하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보람되게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상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복락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업은 복락입니다. 복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모든 행복을 가리킵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린다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또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그랬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쉬어요. 쉬어요. 참 쉰다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에 주 5일 근무제 가지고 뭐 노동자들이 굉장히 안달하고 있잖아요. 쉰다는 것이 얼마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쉰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쉰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쉬어요. 쉬면서 뭐 하느냐? 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또 보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요. 천국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또 사랑하면서 뭐 한다고요? 찬양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복락입니다. 복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배제시키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복락입니다. 제가 섬기던 제가 모시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나고 나서 사모님이 견디지를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런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여보 슬퍼하지 마. 너무너무 좋아.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사모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참 너무 좋아요. 그날이 그 행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알아요 그 찬송?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할렐루야.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겼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자, 이거 뭐 너무 흥분해서 지금 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이런 복락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은 어떤 것이냐? 천국이요. 천국에 들어가 살 신령한 몸이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 누릴 상급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즐길 복락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멋쩍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광을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생소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우리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 잘 모르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가도 돼. 이제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는 딱 잘라버렸어요. 모세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랬어요. 모세야, 저 옆에 느보산 있지? 느보산으로 올라와. 내가 그 산 꼭대기에 너를 세우고 너희 백성들이 들어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샅샅이 내가 들여다보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부터 저 헐몬산까지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참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황홀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삶이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들고 날마다 구석구석 살피면서
내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의 슬픔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들여다보며 살면 이 세상의 슬픔이 어떤 때는 우리를 쓰러뜨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슬픔이 이기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친일파 명단이 발표가 되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친일파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우리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더라면 친일파가 안 되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왜 친일파가 됩니까? 좀 얼마 동안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고생을 하고 좀 뭐 가지고 있던 명예권세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참 고생을 감수했지요.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날이 꼭 반드시 온다, 얼마 후에 반드시 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했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 이 축복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그러므로 그 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 정말 하나님 아들 되심, 우리의 죄 용서하심,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사람을 들뜨게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라면 아직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이웃에게 전하여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수많은 심령이 이 복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